4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이 10분 이상 차를 흔들고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4차선 도로에 차들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도 3차선 SUV는 움직이지 않고 뒤에 있던 차들이 하나 둘 돌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2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든 겁니다. A씨는 이후에도 10분 가까이 그대로 서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내려치고 차를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0분 이상 차와 승강기를 벌인 뒤에야 가까스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분들 네 분 계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멍 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앞서 이곳에서 3.5km 떨어진 단곡 사거리에서도 잠이 들어 정차했던 A씨는 약 5분 뒤 다시 이곳에서 잠이 들어 뒷차를 막았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에 3배에 달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또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일어나서도 술 냄새가 굉장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지난해 새로 땄는데 1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